여러분, 요즘 외국 여행 많이들 가시죠? 예, TV를 켜면 각 채널에서 여행 프로그램들이 나와 여행 욕구를 자극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해외여행을 가는 국민들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는 외국에 간다고 하면 먼저 항공권 예약부터 하죠. 비행기 외에는 다른 선택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유럽에서는 가까운 주변국으로 갈 때 기차를 타고 가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아예 기차로 저 드넓은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질러 러시아나 중국을 가기도 합니다.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 100년 전만 해도 우리 역시 기차를 타고 유럽에 갔다면 믿어지시나요? 마라톤 영웅 송기정 선수 다들 아시죠? 한국인 최초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일지치하에 있던 우리나라의 비극적 상황 때문에 금메달을 따고도 눈물을 흘려야 했던 비운의 우리의 영웅입니다. 여러분 혹시 송기정 선수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독일로 갈 때 어떻게 갔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송기정 선수는 다름 아닌 기차를 타고 베를린에 갔습니다. 경성, 그러니까 오늘날의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출발해 평양, 신의주를 지나 단둥, 하얼빈까지 갔고요.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독일까지 갔습니다. 베를린 현지 적응을 위해 한 달 전에 출발했는데요. 경성에서 베를린까지 가는데 꼬박 보름이 걸렸다고 합니다. 시간은 좀 오래 걸렸을지 몰라도 서울에서 독일까지 기차로 한 번에 갔다니 정말 꿈만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과거처럼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될 기회가 다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경제 말하지 않아도 다들 체감하실 정도로 어렵습니다. 청년은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소득 양극화 역시 지난 10년 동안 그 지표가 계속 나빠졌는데요.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하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 기업들은 다음 세대를 이끌 투자처를 찾지 못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돌파구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연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넘어 저 넓은 북방의 대륙으로 연결하는 것 말입니다. 대륙과의 연결이라니 너무 먼 미래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리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눈앞에 유라시아로 나아갈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라는 문을 통해서 말입니다. 두 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훈춘. 요즘 아침마다 이곳에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북한 관광을 하려는 중국인들로 세관 앞이 붐빈다. 중국 신분증만 있으면 즉석에서 사진을 찍어 통행증을 발급받는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출입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 것이다. 한동안 국제사회의 제재로 주춤했던 북한 국경 관광이 최근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하나만 건너면 금방 북한 원정리에 도착한다. 지난 7월부터 북한은 원정리에 중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국경 시장을 열었다. 외화벌이 차원에서 평범한 주부들이 나와 북한에서 만든 각종 기념품부터 먹을거리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얼마요? 10원에. 이게 좋은 게 우리 조선 가자. 둘이랑 가자. 가자가 맛있는 게. 제가 도와줘야 하나? 我看一下.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시장을 찾는 중국 관광객들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데서 샀다고.
여기 손님 많이 와요? 네, 많이 오는데. 하루에 한 얼마 와요? 그래서 한 번에 어느 한 300명 온 것 같은데 보통 200명, 작게 올 때가 30명, 50명, 그러니까 보통 7, 80명, 100명 이상 옵니다. 압록강 하구에 위치한 중국 단둥은 북한 신의지와 마주하고 있다. 이곳에서도 북한과 중국의 달라진 분위기를 쉽게 느낄 수 있다. 단둥 도심에서부터 신의주까지 연결된 압록강교. 요즘 이 다리 위는 통관 수속을 기다리는 화물 트럭과 관광객을 태운 버스들로 늘 밀려 있다. 민간 무역은 약간씩 좀 불어났습니다. 예. 차량도 보게 되면 예전에 뭐 하루에 20대씩 들어오던 건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차량이 적어도 한 하루에 200대가 뭐 왕래하는 건 가늘게 물건들이 거의 다 싣거든요. 압록강교는 북한과 중국 교역의 70% 이상이 이루어지는 양국 경제 교류의 상징이었다. 중국과의 교류 확대는 신유주 경제를 일으키는 데 크게 일조했다. 압록강 너머 신유주에는 허허벌판이던 때가 언제였냐는 듯 10층 높이의 신축 건물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5년 전과 비교해서 건물도 새로 많이 올라갔고 아파트도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북중 간에도 많은 변화가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최근 몇 년 새 신의주에는 건설붐이 일어나고 있다. 대부분 무역사무실과 중국 여행객들을 겨냥한 호텔이다. 이전 못 사는 사람도 이제 뭐 거의 그저 장사해서 꽤 살아먹게 이전 대퇴했으니까. 먹고 사는 건 다 해결이 된다 이거죠? 네, 바로. 먹고 사는 건 그래도 해결됐습니다. 이야, 또 장마당뿐이 아니고 이전 이거 떼기농사도 좀 또 하니까니. 북중관계의 변화는 접경도시 단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압록강 유역에 건설된 단둥시의 고층 아파트들은 지난 5년간 거래가 잘 되지 않았다. 대부분 180제곱미터 이상 되는 고가의 아파트인데다 경색됐던 북한과 중국의 교역 상황 탓이다. 그런데 북중 관계의 청신호가 켜지면서 단둥 집값이 폭등했다. 最初的价格大概就是现在房价的一半左右，3000左右，然后现在大概在7000。但它房价最近涨价，一个是主要是跟朝鲜的那个变化有关系。它这个地方吧，离那个口岸是比较近的，所以房价涨的是最快的一个地区。 보신 것처럼 지난 4월, 5월 단둥에서 아파트값이 치솟아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부동산 등기소가 일을 제대로 못할 정도였다는데요. 제가 단둥 취재를 하면서 놀라웠던 건 무엇보다도 신의주의 변화였습니다. 저는 5년 전에도 단둥에 다녀왔는데요. 그때 제가 단둥에서 바라본 신의주는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높은 건물들 대신 논밭이 넓게 자리하고 있고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아서 밤에 단둥에서 신의주를 보면 불빛 하나 없는 캄캄한 아무가도 같은 모습이었죠. 그런데 5년 만에 이렇게 아파트며 높은 건물들이 지어지고 북중 간에 새로운 다리가 놓이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여러분도 좀 신기하지 않은가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하면서 걱정했던 국민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년도 지나지 않아 180도 바뀐 북한의 태도. 그 속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지난 4월에 있었던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의 김정은 위원장 발언입니다. 모든 노력을 경제 건설에 집중함으로써 혁명을 진전시키자. 이제는 당과 국가의 모든 노력을 경제 재건에 집중하는 것이 당면한 새로운 과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핵을 완성했으니
지금이야말로 경제에 집중할 때라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 경제개혁을 위한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지난 6월부터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전역의 생산 현장과 공장을 시찰했습니다. 지난해 1년 내내 방문한 사업소가 20곳에 불과한데요. 올해는 40여 일 만에 22개 사업소를 방문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동안 북한의 좋은 모습만을 보였던과는 달리 낙후된 공장 설비를 그대로 전 세계에 공개하면서 관계자들을 질책하고 현대화 작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까지 하죠. 경제 개발을 향한 김정은 위원장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최근 북한이 다시 나선 지역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나선에서는 지금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러시아에서 기차를 타고 두만강을 건너 북한으로 들어가는 길. 1991년 북한은 나진과 선봉 두 도시를 하나로 묶어 최초의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나선으로 이름 붙였다. 그 후 27년이 흐른 지금 나선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다. 텅 비어있던 도로에는 버스와 택시가 질비하게 늘어서 있고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풍경이 흔하게 보인다. 나선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압박이 강화되던 지난 몇 년 동안에도 마지막까지 외국 기업들의 사업이 암암리에 지속됐던 도시다. 처음 개발이 시작되던 1990년대 초부터 나선 지역에서 중요한 건설 사업을 도맡았던 중국의 한 기업을 찾았다. 전규상 회장은 누구보다도 나선의 변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산 증인이다. 나진 지역은 완전히 탈바꿈 한 겁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예, 20년하고 지금 완전히 아주 낙후한 사회로부터 현대적인 사회로 올라오는 단계라고 보면 될 겁니다. 예. 예. 아, 옷차림 보면 옷차림이 완전히 달라졌지. 건물이 색채가 달라졌지. 예? 아, 모습이 달라졌지. 나선의 경제 부흥을 이끈 것은 수산물이다. 나진항 청정해역에서 나오는 수산물은 북한의 대중국 수출 품목 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품목이었다. 중국 내 수산물보다 평균적으로 3, 40% 정도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대북 제재 당시 1순위로 수출을 금지했을 정도다. 음식 그런 것은 뭐 평양보다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산물도 많고 중국 국경에 있으니까 중국에서 수입품들이 많이 들어오고 중국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외화도 좀 많고 생활 수준은 괜찮죠. 나선의 생활 변화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곳은 바로 은행이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돌려받을 수 없다는 불신이 있었던 과거와 달리 나선에서는 은행을 통한 거래가 점점 일상화되고 있다. 개인의 재산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다는 증거다. 북한에서 그 공공 부분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임금을 은행을 통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거처럼 우리 그 한 70년대 80년대처럼 월급 봉투를 주는 게 아니라 은행으로 입금을 시켜서 은행을 통해서 어떤 그 자금이 순환되는 이러한 그 기능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남북 간 평화 분위기가 고조되고 북한의 경제 개방이 재개되려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나선은 지리적 위치로 주목받고 있다.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차점에 있으면서 철도와 항만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국경과 러시아 국경, 두 나라의 국경과 아주 가까운 데에 있는 곳. 그리고 항구가 좋습니다. 나진만이 그 천연의 그 좋은 항이기 때문에 확장 가능성도 있고. 나진항에는 세 개의 부두가 있는데 중국이 1호 부두를, 러시아가 3호 부두를 주로 사용한다.
구도 가까이 철로가 설치돼 있어 물류 이동에 최적화된 환경도 갖췄다. 우리나라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들도 지난 7월 나진항을 방문했다. 나진항의 항만과 부두 철도 시설을 살펴보고 남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상호부두만을 보면은요, 서부두는 북한에서 가장 좋은 항만지 않나. 왜냐하면 철도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요. 최신식 항만 하역 장비들이 갖춰져 있어가지고 북한의 어떤 항만에서 볼 수 없었던 아주 그 시설 측면이나 그다음에 운영 측면이 매우 잘 갖춰져 있는 항만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낮은 선봉 지역이 주목받은 것은 단순히 북한 경제 개방의 중심지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과거부터 나서는 대표적으로 대륙과 해양 세력의 이해가 충돌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러시아를 마주보고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동해바다가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0여 년 전인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기 위한 전초 기지로 사용했던 곳도 바로 나진이었습니다. 섬나라인 일본이 바다에서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 꼭 지나야만 하는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2010년부터 창춘, 지린, 툼원, 일명 창지투로 대표되는 동북 삼성을 개발해서 동해를 거쳐 태평양으로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는데요. 중국의 창지투 개발 계획에서 주요 기지가 된 것이 바로 또 나진입니다. 네, 과거에는 그 침략을 위한 관문이었던 땅이 이제는 연결을 위한 통로가 되었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화면을 보는 내내 정말 놀랐습니다. 아, 이 자리에는 그 미래 참여단 가운데 실제로 북중러 접경 지역에 여행을 다녀온 분들도 자리하고 계신데요. 아마 원장님 말씀 들으시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북중러 대학생 통일탐방단의 이다건입니다. 제가 이번에 직접 접경 지역을 갔다 와 봤을 때 느낀 것은 그 사이 저희 나라와 북한의 관계는 조금 진전이 없었지만 그런 사이에서 북중러 이 삼각관계는 굉장히 좀 긴밀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취재하면서 느낀 것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많이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굉장히 두터워졌다는 걸 체감했는데요. 예전에는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들이 대부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영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종업원들이 다들 유창하게 중국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손님들도 대부분 중국 사람들이었고요. 나선 지역만 하더라도 경제특구로 지정된 1991년이지만 나선 경제개발이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은 20년이 지난 2010년부터였습니다. 최단거리의 해양 진출을 꿈꿔온 중국은 동북삼성을 개발하면서 그 일환으로 나진항 운영권을 확보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두만강에 중국 훈춘과 북한 원정리를 잇는 다리도 건설해 주었는데요. 500억 원을 투자해서 나산 지역으로 들어가는 60km 도로를 새롭게 확장하고 포장하는 작업도 했습니다. 그렇게 중국 정부가 나서서 직접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여기에 800여 개가 넘는 중국 기업들이 나선에 진출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2015년에는 나선에 상주하는 중국 기업인 수가 6천 명이 넘어서기까지 했는데요. 이건 지난 10년간 중국에 대한 북한의 무역 의존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국 의존도는 계속 상승해서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95%를 기록했습니다. 무역을 거의 중국에 내맡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지난 몇 년간 금강산 관광 사업도 중단하고 개성공단도 폐쇄하는 등 북한과 급속도로 멀어졌습니다. 그만큼 우리와 북한 간의 교역도 점점 감소해서 2016년부터는 남북 교역량은 마침내 0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북한 관계가 점점 냉랭해져가는 사이 중국과 북한은 더더욱 가까워진 거죠. 북한의 중국과 이어지는 다리를 놓고 도로를 포장해주는 것이 그저 북한을 위한 일일까요? 중국은 항만, 도로, 철도를 전방위로 연결해 북한을 태평양으로 나아갈 통로로 활용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나진항 개발뿐만 아니라 철도 연결에도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새통인 베이징 역사안. 대부분 휴가를 떠나는 중국인들이다. 10년 전만 해도 중국인들은 대륙이 광대하기 때문에 멀리 여행 가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고속철이 개통되면서 큰 변화가 생겼다. 지난해 중국 고속철 이용객 수는 약 12억 명. 이제 휴가철이면 좌석을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고속철은 중국인들에게 생활의 일부가 됐다. 지금 북경역에서 그 신의주 국경역인 그 단둥역까지 가는 지금 열차 티켓이 되겠습니다. 이런 변화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시속 301km로 달리는 중국의 고속철. 내년에 선양과 단둥 구간의 고속철이 새롭게 개통되면 베이징에서 단둥까지 4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이 주목하는 것은 단둥역이 신의주 평양과 연결된다는 사실이다. 지금도 평양역에서는 매일 중국으로 들어가는 국제열차가 출발한다. 대부분 무역업 등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평양에 관광을 하러 가는 중국인들이 이용하고 있다. 현재 평양과 단둥으로 가는 국제열차의 속도는 시속 50km 수준이다. 만약 이 구간에 고속철이 들어서면 평양에서 단둥까지 단 1시간이면 도착이 가능하다. 중국은 이미 북한의 고속철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올 6월부터 북한으로 관광을 가는 중국인들이 크게 급증해 매일 2천여 명 정도가 평양을 오가고 있다. 그리고 이 추세는 경색됐던 북중 관계가 풀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6월 국제 무대에 데뷔하면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들이 평양 관광을 쉽게 다녀올 수 있는 건 하나로 연결된 철길 덕분이다. 철도는 국경을 넘어 사람이 오가는 길이 되고 물자를 실어 나르는 통로가 된다. 지금 그 길이 점점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네, 중국과 북한이 자유롭게 연결되어 서로 넘나드는 모습이 부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중국이 북한과의 연결에 공을 들이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2013년부터 시작된 일대일로 구상 때문입니다. 일대일로는 중국 본토와 동남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그리고 또 중동, 아프리카, 유럽까지 연결하는 총 65개국을 연결하는 내륙과 해상의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말합니다. 결국 과거 로마처럼 세계 모든 길이
중국으로 통하게끔 하겠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야심이 느껴지시죠?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국가 대 국가가 아닌 네트워크 대 네트워크의 시대로 전환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경쟁력 있는 네트워크를 가졌느냐가 더 밝은 미래, 나아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것인데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바로 그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베이징 올림픽 이전까지 중국은 단 1km의 고속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려 2만 5천 km라는 세계에서 가장 긴 고속철도 네트워크 국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고속철도의 66%에 해당하고 지구 둘레의 반바퀴가 넘는 엄청난 길이인데요. 중국은 북한의 철도 사업에도 공격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미 베이징 상하이간 1300km 고속철뿐만 아니라 북한 신의주 바로 앞 코앞까지 고속철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이 상황을 잘 활용하면 우리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에서 평양을 지나 신의주까지 경의선 고속철도를 연결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다 합치면 390km 정도 됩니다. 이 고속철도를 연결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서울에서 중국 베이징까지 5시간 반 만에 도착할 수 있는 노선이 완성됩니다.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나서면 점심을 베이징에서 먹을 수 있어요. 중국, 한국, 북한 간의 협의가 있어야만 되지만 통관 절차도 항공에 비해 상당히 간소할 수 있습니다. 시간 면에서, 비용 면에서 분명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 전역에는 2만 5천 킬로미터 고속철도, 13만 킬로미터의 중국 철도가 깔려 있는데요. 경의선 390km만 연결하면 고속철도를 포함해서 13만 킬로미터의 중국 철도를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활한 중국 대륙과 연결된다는 것은 우리의 시장이 그만큼 확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와 고속철도로 연결되는 중국 여러 지역 중 가장 가까운 랴오닝성만 해도 인구 4,370만 명, GDP 360조 원에 달합니다. 그럼 베이징은 또 어떤가요? 베이징 인구는 2,150만 명, GDP는 235조 원입니다. 이 엄청난 시장과 우리나라가 2시간 반, 5시간 만에 연결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동북아 1일 생활권이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로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철도를 연결하면 다 된다. 철도를 연결하면 그런 가치와 특혜를 다 누릴 수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게 정말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일까? 좀 틀어지고 바뀌진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기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경의선은 2007년 연결공사를 완료했고요. 그때 당시 개성공단까지 1년간 운행도 했습니다. 남북 간 경색된 분위기 때문에 사용을 안 했을 뿐인데요. 10년 전부터 이미 물리적으로 서울 평양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게다가 평양과 베이징은 주 4회 이상 국제 열차가 현재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남북 간 합의만 되면 당장 내일이라도 서울발 유럽행 열차를 타고 평양, 베이징을 거쳐 모스크바, 유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의 서쪽 끝, 런던까지도 갈 수 있죠. 이를 위해 현재 남북 간 공동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향후 높은 수준의 현대화도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이 정말 연결된다면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몽골, 저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과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러시아 북동부에 위치한 블라디보스토크. 얼지 않는 항구로 오랜 기간 군사적 요충지였던 이곳이 최근 인기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한국 관광객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난 1년 사이 10만여 명이 이 도시를 찾았다. 최근 항공사들은 직항 노선을 잇따라 선보이며 관광객 잡기에 나섰다. 아까 발해 박물관 갔는데 발해 여기까지 다 거의 우리나라 땅 역사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땅이니까 우리 기차로 여기까지 온다라고 하면 되게 멋질 것 같아요. 상공을 통해서 보는 것보다 철도로 보게 되면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먼 이야기지만 유럽인들에게는 기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에 여행 오는 것이 청년 시절 이뤄야 할 목표로 여겨질 만큼 익숙한 일이다. 드넓은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유럽 전역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 블라디보스토크역은 모스크바에서 출발한 그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가장 동쪽의 끝단에 도착하는 마지막 역이 되겠습니다. 총 길이는 9,288km이고요. 지구 둘레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가장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가 되겠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화물 열차의 속도를 2배 이상 높이는 가속화 작업을 시작했다. 최근 10년간 러시아에서 철도로 운송되는 화물의 양이 2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화물 열차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여행객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물류가 철도를 통해 유라시아 대륙을 오고 간다. И эти поезда за 10 суток спокойно доходят до Москвы. За 10 суток это вполне можно. Дальнейшее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е движения поезда и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е движения поездов приведет к тому, что могут поезда двигаться до Москвы 7 суток. Эта программа реализуется. 2025년까지 열차 가속화 작업을 완료하면 항구를 통해 들어온 물류들 역시 일주일 안에 러시아 전역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블라디보스토크 항을 주로 이용하는 한국의 물류 산업에도 획기적인 변화다. Я, конечно, только за то, чтобы мы с Южной Кореей смогли бы развить сухопутные, не только морские, но и сухопутные связи, и не только железную дорогу, но и автомобильную дорогу, а также, возможно, и трубопроводные системы. И это нам помогло бы быть в целом более экономически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ыми во всем мире. Всему нашему региону, я имею в виду все страны, которые здесь находятся.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타고 유럽을 출발하여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유럽인들. 이제 우리에게도 기차를 타고 유럽으로 여행 가는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1세기 전 송기정 선수가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쪽 끝 부산에서 시작해 북한의 원산 나진까지 철도로 연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철도가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연결되면 기차를 타고 러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한 번에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가 진행하고 있는 철도 고속화 작업이 끝나면 러시아를 통해 화물들 역시 저 넓은 시베리아 대륙 전체를 7일 안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부산에서 북한 나진까지 하루, 나진에서 러시아 끝까지 간다고 해도 총 8일이면 유럽 코앞까지 닿게 됩니다. 반면 해운 배로 가면 3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획기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특히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가장 빨리 효과를 보게 될 분야는 역시 물류 산업입니다. 이 그래프는 우리나라 철도 TKR을 북한과 연결하고 북한을 통해 시베리아 철도, 즉 TSR과 연결했을 때 예상되는 물동량 변화를 보여주는 건데요. 매년 물동량이 증가해 2019년부터는 무려 10%씩 계속 증가하는 안정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10년간 2배, 20년간 4배가 넘는 물류가 이동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철도 연결을 통한 경제 효과가 늘어나면 남북 간 경제 협력도 자연스럽게 확대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북한 내부에 지금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아까 부산에서부터 하산까지 이어지는 철도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북한 내부에도 철도도 놔야 될 거고 길도 터야 될 텐데 과연 그 비용을 우리가 만약에 다 감당을 하게 된다면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크진 않을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걱정도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네. 물론 북한과 연결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풀리는 것, 그리고 비핵화의 진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두 가지와 함께 가야 된다는 건데요. 만약 제재도 완화되고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도 잘 이루어지면 중국, 일본 등 국제 자본이 북한에 많이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북한에 투자하고 싶은 국가들이 모여서 투자 펀드 형태로 함께 자본을 댈 겁니다. 우리나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함께 투자하고 그 이익을 공유하는 초국경 협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 함께 같이 성장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먼저 북한에 엄청난 개발 수요가 생기게 됩니다. 기본적인 도로, 항만 등 인프라 건설을 해야만 합니다.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나라 10대 건설사들은 벌써 발빠르게 북한 개발 TF를 꾸린 상태입니다. 그들이 북한에 들어가면 당연히 수많은 일자리도 생겨나겠죠. 그것은 남북 연결로 우리가 갖게 될 수많은 기회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미 기회를 잡기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하는 곳이 있는데요. 남북 연결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항만 곳곳이 빈틈없이 컨테이너들로 꽉 차 있는 부산 신항. 최근 3년간 꾸준히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것은 물류 회사들이다. 전 세계로 물류를 운송하는 한 기업의 컨테이너 창고. 기록적인 무더위에도 쉴 틈 없을 정도로 일이 몰려있는 상태다. 컨테이너 안에 화물을 넣고 항구로 옮기는 작업들이 한창이다. TSR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산항에서 해상으로 해서 지금 극동 러시아 쪽 보토치니 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보통 이틀에 건설가지고 해상 운송을 하게 되고요. 이 회사에서 주로 운송하는 것은 자동차 부품이나 기계 등의 고부가가치 제품이다. 정해진 기간 안에 도착해야 부품을 조립하거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운송 시간이 생명이다. 철도가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이쪽 철도 물류를 이용하게 된다 그러면 부산에서 또 동해 거쳐서 나진 거쳐서 하산으로 올라가게 되면 부산에서 해상으로 보토진 가는 기간보다 거의 반 정도가 그쪽 기간이 단속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연결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은 단순히 물류 회사들만이 아니다. 최근 부산은 신항 근처 570만 평 부지에 국제산업 물류 도시를 건설하고 있다. 여의도 면적의 두 배가 넘는 대규모 물류 도시는 올해 말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대공항 그리고 철도 이미 국내외 유수 제조업체, 물류업체 등이 운영을 시작했고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입주가 예정돼 있다. 김해 국제공항을 비롯 우리 국제산업 물류 도시 입지가 항만과 그다음에 공항과 철도 그다음에 육상 도로 모두 갖춰진 그야말로 물류 네트워크의 아주 중심지 역할이 되겠습니다. 부산은 대한민국 정부가 준비 중인 한반도 신경제 지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서쪽으로 유라시아 경제권과 동쪽으로 태평양 경제권을 아우를 수 있는 중심지에 있는 것이다. 국제적인 물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의 물류 기능을 높이는 것이고 이걸로 인해서 일자리들이 엄청난 고급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나라를 한반도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러나 분단 이래 대한민국은 사실상 반도가 아닌 섬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건 밤에 찍은 대한민국의 위성 사진인데요. 어떻습니까? 한눈에도 둥둥 떠 있는 섬과 같은 우리나라의 모습이 보이시죠? 대륙과 연결된 북한과의 단절로 우리는 대륙으로 나아갈 길이 끊어진 채 외딴 섬처럼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미래가 다가오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목포에서 시작해 북한 신의주, 중국 단둥으로 연결되는 환서의 경제벨트, 부산에서 시작해서 북한 원산,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연결되는 환동의 경제벨트, 여기에 서울과 원산을 연결하는 접경지역 평화벨트까지 이렇게 H벨트가 완성되면 이 축들이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환동의 경제벨트를 통해 러시아 극동, 중국 동북지역을 포괄하는 인구 1억 5천만 명, GDP 약 2조 달러의 경제권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또한 환서의 경제벨트를 통해 중국의 동북연안을 포괄하는 인구 6억 명, GDP 약 6조 7천억 달러의 거대한 경제권이 우리 대한민국 앞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미래에 우리는 더 이상 외딴 섬이 아닌 유라시아 대륙과 해양을 잇는 랜드브릿지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남북 연결을 통해서 온전한 한반도가 완성될 때 그려질 미래가 참 기대됩니다. 자, 이제는 미래참여단과 본격적으로 함께 질문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미래참여단 손웅비라고 합니다. 표준이 다른 러시아 국가에 넘어가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원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나폴레옹 트라우마라고 하는데요. 특히 러시아는 유럽으로부터의 침략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철도를 깔 때 넓은 궤도로 깐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군인과 군수물자가 바로 투입되지 못하게 하게끔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 100년, 150년이 지난 지금은 그것이 굉장히 큰 장애입니다. 구소비에트를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는 넓은 궤도입니다. 하지만 남북한과 중국은 표준궤이고요. 마찬가지로 유럽도 표준궤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에서 출발해서 러시아를 통해서 유럽을 갈 때 결국엔 국경에서 열차가 멈출 수밖에 없죠. 하지만 최근에 유럽에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는데요. 바로 열차 바퀴가 자동으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시스템입니다. 괴강 가변 열차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 연구원에서도 10여 년 전부터 개발해서 상용화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남북 간 또 유라시아 국가 간의 철도를 상호 연계하고 통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원산까지 사실 기차가 이렇게 쫙 올라가면 좋겠는데 지금 국내 부산에서 강릉 제진까지 연결이 잘 안 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강릉에서부터 국경인 제진역까지 약 110km 구간이 아예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연결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현재 정부도 이 연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일정 부분 이 부분을 정책에 포함을 시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향이 부산이라서 기차를 타고 이제 시베리아 파리까지 여행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꿈을 꾸었었는데요. 광복절 경축사를 들으면서 굉장히 이제 가슴 뜨거웠는데요. 동북아 철도 공동체를 이제 제안하시면서 그 중국, 러시아, 몽골, 남북한 거기다가 또 일본과 미국까지도 함께하는 철도 공동체를 제안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일본하고 미국은 사실 섬나라이고 또 태평양 넘어 있는 먼 나라인데
그 나라까지 그 동부 철도 공동체에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했었거든요. EU 공동체 있지 않습니까? 유럽 공동체. 첫 출발은 석탄 철광 공동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이 유럽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유럽 각 국가들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서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철광과 석탄을 실어 나르는 열차 운송 공동체가 또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럽이 통합할 때 사실 고속철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떼제베, 독일의 이체라는 고속철도가 전 유럽을 네트워킹하면서 유럽을 시공간적으로 압축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 EU 사례를 보듯이 우리도 남북 간의 철도를 연결하고 동북 그리고 또 해양인 일본과 미국까지 포함한 그런 하나의 철도라는 수단으로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실제로 이 지역이 함께 잘 사는 평화 번영의 그런 동북아를 만들자는 것이 그런 목표라고 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건설했던 칭기스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을 쌓는 자 망하고 길을 놓는 자 흥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그대로 보여준 국가들이 있었는데요. 유라시아 대륙 동쪽에 있던 중국의 진나라와 서쪽에 있던 로마였습니다. 진나라는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은 후 10년 만에 멸망했습니다. 반면에 로마 제국은 세상의 길, 로마 가도를 만들어 천년의 역사를 꽃피웠지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바로 그 길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분단이라는 만리장성 앞에 서 있습니다. 분단의 시간들, 세계와 통하는 길마저 끊어놓았습니다. 그동안 이 좁은 섬에서 고군분투하며 한강의 기적도 만들었고요.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도 되었지만 이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은 바로 섬에서 벗어나 대륙으로 가는 길입니다. 세계로 이어지는 길을 연결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는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